엄마는 저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끊임없이 강요했고, 저는 아무리 괴물로 변한 부모라도 기꺼이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라는 동안 엄마의 인생을 가여워하느라 지난날의 제가 어린 줄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위태로웠고 힘드셨기에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었습니다. 그 서름을 딸인 제가 꼭 알아야 한다고 믿었고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저를 괘씸해 하셨습니다. 이런 엄마의 삶에 영문도 모른 채 소환된 저 역시 불행한 엄마의 뒷모습에서 죄책감을 주워먹으며 자랐기에 위태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모진 세상살이에 엄마의 영혼은 자꾸 깎여나가 뾰족해졌고, 저는 엄마 곁으로 다가갈수록 긁히고 피가 났습니다. 엄마를 미워하기로 마음먹는 일은 제 영혼을 도려내는 것과도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도려낼 때마다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차오르는 엄마에 대한 미움은 제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미워서 다시 캄캄한 우주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전할 곳 없는 소름을 토해내기 위해, 숨이라도 조금 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엄마와 저는 평행선을 그리며 각자의 레일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연민하지도 않은 채 끝내 닿지 않을 거리에서 서로의 안녕을 빌면서. 아주 짧지만 김윤담 작가님 책의 에필로그 일부분을 압축 편집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비슷한 입장에 계신 그런 딸들 중에서는 이 짧은 글에서도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눈물이 흐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반면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 경험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혹은 엄마의 그 입장 스펙트럼 안에 서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와중에도 먹이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는데 어떻게 연을 끊고 부모를 버려요. 천륜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 인생도 참 불쌍한 거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엄마도 언젠가는 더 늙으실 거고 그 힘도 더 결국에는 빠지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뭐 이제 이런 류의 악의는 없겠지만 존재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는 그 위로와 친절을 가장한 폭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폭력이라는 단어에 저항감이 드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 글을 쓰신 작가님이나 비슷한 강도의 정서적 학대 경험을 오랫동안 겪은 딸들에게는 저런 말이 2차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작가님이 부모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안 해보셨겠어요? 아마도 그 누구보다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작가님의 삶 자체가 그 과정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던 작가님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알려고 질문하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저런 말들을 툭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이 때로는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버릴 수 있냐라는 그런 비난의 시선은 사실 작가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 가장 많이 찔렀던 칼날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엄마는 변하지 않았기에 작가님은 생존을 위해서 본인이 변하셔야 했고요. 또 그 방법들 중 하나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즉 애도하고자 토해내듯이 이 책을 써 나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윤담 작가님은 악의는 없겠지만 일방적일 수 있는 이런 류의 위로와 친절을 가장한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폭력의 언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그 천륜은 자식들만의 몫인가요? 불행한 부모가 자식에게 저지른 정서적 학대는 정당한 건가요? 어쩔 수 없었다로 퉁칠 수 있는 그런 거냔 말입니다.
적어도 사과는 하셔야죠. 근데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결국 또 저를 비난하는 그런 무한반복만 이어지는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왜 저만 그런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저만 천륜을 거스르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연을 끊는 그런 폐륜아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대답을 해주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죠. 모르긴 해도 엄마도 본인의 삶에서 자신의 몫의 고통의 값을 어떻게든 치르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종류의 말들요. 좋은 의미에서 세상의 실존을 직면시키고 또 위로하고자 던진 말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어떤 말은요 그 무게와 깊이가 남달라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엄마도 본인의 고통의 값을 어디선가 치르고 있을 거다 이런 말은 이 말 자체가 틀렸 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또 그 대상의 상황과 그 때를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그 말은 영화 미량의 주제와도 되게 비슷한 결로 맞닿는 지점이 있을 정도의 그런 무게를 가진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딸인 나에게 직접 사과하셔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 값만 치르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런 말들은 작가님이 타인의 입을 통해 들을 말은 아닌 거죠. 회복과 치유 그리고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정리가 다 끝난 이후에 본인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을 일방적으로 들으면 타인으로부터 이해를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더 저항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진짜 상처가 깊고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말의 힘이 너무나 커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섬세하게 가장 아픈 지점에 이렇게 딱 가닿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심리 이론적 접근보다도 그분을 믿어주고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렇게 존재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오랜 기다림으로 같이 견뎌내어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 저는 김윤담 작가님에게 서사를 쭉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두세 가지 포인트를 좀 뽑아보았는데요. 하나는 작가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세상에 내어놓은 것 자체가 애도의 멋진 결과물로서 충분히 응원과 박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본인처럼 부모로부터 고통받은 그런 수많은 자녀들을 위로하고 또 그 죄책감으로부터 정당하게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작가님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의도하신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와닿은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의뢰, 자식이라면 부모를 이해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에 이렇게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비합리적인 담론에 대하여 묵직한 목소리를 내셨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시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기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딸의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리뷰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어느 정도의 정서적 학대를 해온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난 뒤에 분별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윤담 작가님도 딸인 동시에 누군가의 지금 엄마거든요.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비상식적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한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해서 그 누구보다 엄마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 엄마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 그 엄마에 대한 마음을 절절히 써내려간 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의 부모와 비슷한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균형과 또 분별의 성숙함을 가지시고 읽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